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좋은 일만 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각가다 엉뚱한 어, 나쁜 일들이 예, 와주기 때문에 우리를 어, 곤욕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식구라고 하는 것이 엉뚱하게 닥쳐와가지고 어, 얼른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몇 달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지속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예, 고통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어, 많이 위축이 되고 어,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에, 불교에서는 인생이 고해라고 그랬지만은 어, 고통만이 꼭 있는 거냐, 삶과 죽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어,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에, 삶과 죽음이 에, 일기적으로 끝나면은 괜찮은데 그것이 이제 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이 윤회를 얘기하고 어, 환생을 얘기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용어가 사유 어, 네 가지 그경우을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어머니 배 속에서 세상에 태어나면 그게 바로 생유가 돼요 생유. 그럼 태어난 이후에 이제 생유에서 본유가 시작이 되죠. 그래한 평생을 쭉삽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면 사육 그래요. 어, 죽을 사자 있을 유찰 쓰는데 사육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육 그래서 중음신이 돼 중음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어,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냥 몸과 아, 마음이 분리가 되어 나가는 거죠. 어차피 몸뚱이는 어, 물질이기 때문에 어, 이제 없어지게 되죠. 결국은 시간이 이제 얼마 가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은 어, 생자 필멸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제 정설은 아니고 전에 져 내려오는 얘기겠지만은 어느 사람의 그 이제 삼생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로 들으시고 또 한쪽에서 전설로 2조 시대부터 내려오는 얘기니까 한번 재미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 중에 이제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재미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 전라도 영암지방에 송서방이라고 하는 가난한 선비가 하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옛날 선비들이요 양반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출세를 하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을 시험에 합격이 돼야 이제 입신양면하고 생활에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이 없으면은. 예, 평민들보다도 더한 쌍놈들보다도 더한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어, 옛날 내려오는 얘기를 쭉 보면은 양반의 도 어긋난 도를 얘기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서 칼이 날아와도 뛰질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팔자 걸음을 걸지 않습니까 이제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에 빠져 죽으면 죽었지. 개헤엄면또안 신다 그래요. 그리고 겨울에춥날 얼어 죽으면 죽었지. 겹불 겹불 이제 결하고 하는 것이 방아지꼬 나면 벽 껍데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어, 무대를 놓고 어, 이제 불을 붙이면은 연기가 엄청 나요 열보다는 연기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겹불을 쐬게 되면 콧구멍이 새카매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워서 어느 정도 아이들은 겹불을 안 쓴다 그러니까 양반의 도라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육에서 시작되는 치면 문화가 이게 이상 얇고 탁이 되어 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산이 물려받은 건 없고 어, 양반이니까 이제 과거 시험엔 응시해 되겠고 그게 맨날 이제 책만 보고 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은 이제 고통이 많았수도 없겠죠. 없는 살림에 사, 살다 보니까 어더나서 일다가 품도 팔고 어, 그리고 온갖 일을 다돈 되는 일은 온갖 일을 다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살고 어, 이제 살 수가 있고 먹고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은 공부한답시고 앉았으니까 이제 책도 사대의 되고 거기에 필요한 면먹이라든지부이라든지 이제 문구점 문구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맨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그렇게 쭉 살다 보니까 하루는 일을 가면서 덜 품팔로 가는 거죠. 일을 가면서 송수망한테 얘기를 해요. 어, 마당에 그 텃밭이 조그만 게 있으니까 이제 곡식을 널어놨는데. 혹시 소나기가 오면은 저거를 이 멍석을 좀 걷어채 가지고 비안 맞게 뛰러 나달라 그 부탁을 하고 가요. 어, 근데 이제, 이제 책 보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안 앞뒤로 끌고 못해요, 으로 끌고 못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끄덕끄덕 하고 이제 끄덕거리니까 이제 알아들었으니 하고 이제 일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품팔이 갔던 일인 이제 일을 못하죠그래서그 그래서 집으로 얼른 와보니까 소나기가 쏟아져 가지고. 멍새 놀았던 게참부쏠썰 내려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써 따지는 거예요. 아니 멍석좀 보라 그랬더니 저거 다떠어져어 이렇게 하면 저거 약간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오 언제 그래서 그럼 얘기를 하지. 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저것 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는 오고 부인이 인생의 삶에 서글픈 생각에서 어, 리군이 밤새도록 잠안 자. 국립하다. 그다 그다음 날 도망을 가요. 결국은 저 어. 너 같은 사람 인간 믿고 살았다가는 고생 빠지면 만 음, 음, 차고 앉았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양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 배고파도 양식 걱정하면 양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허리월식이 그만큼 심한 거죠. 공부에 맛을 들이면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어, 잠자는 것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굶어 죽는 게요. 배랑 간에 배가 뭐 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은근히 사람이 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그러고 싫어져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러다 굶어 죽었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동네에서 굶어 죽었다는 자체가 이게 참 창피스러운 일에 동네 자체가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요. 우선 장사를 지내주자. 그 동네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는데 떡보라고 이제 떡을 주어서 떡보라고 이제 이름이 났으니까 어, 장사 지내는 과정에 떡을 또 마련해서 재상에 올려놔주고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신 살림살이 다두 사람이 하나 도망가고 한 사람은 죽었으니까 최근 동네 사람을 참논아주는 거야.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몸뚱이는 죽은 다음에 시체라고 러고 우리는 어, 몸뚱이를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 그러니까 영혼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보는 과정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일반 요즘에도 그 교통사고 난 사람들만 자기 자동차 에 치인 거수술한는 모습을 봐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영혼이 빠져나갔는데 제가 죽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이제 어, 티베트 불교에서 천년의 비밀 에서 사제의서라고 하는 음, 책에 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제 배가 고프니까 시장을 쭉 더덕으로 찾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 떡 파는 데가 떡을 좋아하니까 떡 파는 데가 가지고 떡좀 하나만 얻어먹을 수 없습니까? 그녀 굶주리기 하니까 아니 귀신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귀, 이제 이 송소방한 자기가 귀신 행을 모르고 걔 나중에 이제 배고프니까 하나슬그슬금 집어 먹는데 그걸 모르는 거에 집어 먹어도 주인이. 그런데 귀신이 되면 저 그냥 이렇게 우리들과 먹는 건 단식 그래 이제 어 그런데 귀신 은 촉식이니까 냄새를 먹는 거니까 뭐 있는 떡이 없어지지 가 않는 거야 표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 소리 하는 거예요. 실컷 먹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주 다니다 보니까 사람의 평상시에 이제 간 곳을 되게 찾아가게 마련이에요. 아는 곳을 가게 되지, 이제 어, 생분이 모르는 데는 잘안 가거든요. 그처가 집이 전라도 영암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처가 집이 충청도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처가 집이나 가자 하고 이제 생각하고 어,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한 동네 사람이 박을 거려. 근데 이상하다 한번뭐 뭐 잔치가 벌어졌나봐가 보니까 환갑 잔치 집이에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먹렇게 뭐 많겠죠, 저긴어 그런 저도 이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고방이라고도 그러고 과방이라고도 그래요. 어이 손님들이 오면은 이제 기본적인 상차림은 이제 김치라든지 어, 이렇게 쭉 이제 기본 반찬을 놔놓고 손님은 네 사람이냐 세 다섯 사람이냐 따라서 이제 거기 이 술도 가고 과만에서내줘 떡도 주고 뭐 어, 고기도 내주고. 어. 뭐 수영각도 내주고 이렇게 내주는 과방 아 유세가 대단해 <laughs> 과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송소방은 과방으로 들어가서 어 먹을 게 많으니까 일단은 떡부터 이제 아 저거 좀 집어 먹고 앉았다 보니까 이제 목이 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주전자에 뭐물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주전자 꼭지부터 들이대고 들것 들고 맛시다 보니까. 이게 인제 그 약주라고 하는 게 막걸리에서 인제 맑은 물이 떠오르면 그걸 인제 띄내는게 약주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냥 막걸리 담걸 항아리에서 떠내면은. 근데 그게 인제 뭐 달짝지근한 맛이 나더라 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꿀꺽꿀꺽 마셨어요, 인제. 그안 술이 체하는 거예요, 인제. 그러니까 인제 술 체니까 제 아니에요. 인제. 괜히 이렇게 집안을 보니까 인제 방이 하나 있는데 깨끗한 방이 하나 있어요. 방에 가서 쓰러져 자는 거예요, 인제. 자다 한참 자다 보니까 어 베란간에 폭포수 쏟아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게 무슨 방이냐 하면은 주인 그 한가 마한 주인의 그 딸의 방에 딸방 딸이 쓰는 방인데 밤에 자다가 주인 딸이 이제소변을 보고 싶으니까 옛날에 화장실 별도로 없으니까 옛날에 요광을 썼어요. 요광 요강. 요광에서 어 이렇게 이제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니까 소리가 이제 요란하니까 그게 이제 포토 깨서 제 보니까. 아니 커다란 말른 굴에남산만을엉덩이가 그래. 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소변 보는구나. 그리고 한참 있다 보니까 여자가 이제 언제 그랬는듯 시든 눈을 비비고 이제 들어가서 자는 거 자리 자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 보니까 예쁘장해요. 그러니까 송수방이 이제 어무한 생각이 들어가 지고 이부자리를 같이 끼어들어서 이제 그걸 안아봤어요. 그랬더니 배랑간 으악하는 비명소리를 들리는 어, 거예요. 그다음에 눈을 까대지고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비명소리를 듣고 부모님이 이제 쫓져 나온 거예요. 나서 보니까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귀신이 붙었으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지. 그 집안이 온통 난리가 쳐, 나가지고 여저기 이제 소문하고 뭐 정신이 없는 거 이게 한쪽 구석에서 이제 어떡하나 하고 그 겁이 나니까 쭉 그리고 앉아 있는데 스님을 청해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청에 청해 와서 이제 그걸 고쳐야 되니까 목탁치고 이런 친구 그냥 불공을 해주는 거요하는데 무상계를 했던 말이에요. 무상계가 부모 상계자는 이 열반지 어머니의 월고 해지 장이라. 시고로 일체제벌이 그러니까 이게 열반에 드는 요긴한 문이다. 무상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잘 이렇게 엮어 놓은 거에 전도잘려면은 대개 무상계를 많이 해요. 거기서 들어 보면은께서 부처님도 이 계를 인해서 어,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들도 이 무상계를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삼세 어, 양중 인과설이 나와요. 무명에서 무명 문명 행시 명색 유기촉수애취유생노사까지 그과정이쭉 그러니까 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대개 네번 정도 연가를 어, 불러요. 연가시역의 그 연가야 그 그러고 이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구석에 앉았다 보니까 이제 송수방께 송서방아 그러는 거예요. 연가 그래 깜짝 놀라 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오니까 그 선비였어요 공부를 많이 했죠. 그네 코울리 을싹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제 분리된 이 영혼이 태에 들어서 어, 그다음에 명색계에 대해서 이제 그 안에서 유입이돼 가지고 태어나서 두 살, 세살 거치는 과정을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무상계에서 어, 나오는 12년법이 그걸 들고 아, 내가 죽은 거구나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 있다는 걸 이제 거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앉아서 들었으니까 죽었다는 사실 알고 걔 이제 나와 가지고 이제 처가 집을 가다가 가다가 이제 중간에 쭉 가다 보니까 야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부자 집을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떡을 워낙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살아서 자기 이제 그업에요 이제 어, 떡을 좋아했던 건 이제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어서 떡 냄새가 보랑보랑 난들 쫓아가 보니까 큰 부자 집인데 그 부자 집에 뒤꼍에 보니까 아주 덕이 많게 생긴 젊은 부인이. 장독대에서 정화수 물을 떠놓고 떡을 실떡 해놓고 흰소교도 해놓고 거서 기 고살 지내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이제 송가인 영가가 어, 이제 영혼이 귀신이 가만 소리를 들어보니까 실성임 쪽에 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떡뚜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점지해줘서 우리 집을 그래서 대를 이렇게 해주고 조일이 개집사하고 막 잡비는 거요. 예 그래서 아옳다구나 내가 그러면 이집 사는 것도 그렇고 저 부인을 보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덕이 많게 생겼으니. 그럼이 집에 내가 태어났다 생각하고 그 집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들어가 있는데 이제 두 부부가 합방에 서 들어가서 둘이 합방에서 어 이제 자는 과정에서 영혼이 되게 12년법에서 한번 그래요. 영혼이 이제 자궁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태 안착이 돼 가지고 어 그래서 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들었고 아니까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했다는걸 아는 거예요. 송수방에 그래서 이태어난그 집에 그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송수방이죠 태어났는데 쭉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말을 한참 배울 때요 세 살이 됐는데 에, 방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글을 써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치 입춘 때라 그냥 글을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이제 입춘 대길 그냥 다경해가 이렇게 이제 들고 있는 걸 보고 이놈은 송수방이세살 먹었는데 그냥 옛날에 살았을 때그 생각 그 지식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그걸 찾아고 세살 먹은 놈이 보고 앉았다가 입춘 대길 <laughs> 건양 타경 아 좋다 그리고 세살 먹은 놈이 그일한 분은 쓴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죠. 아, 안 만들어 다른 사람이 읽는 거요. 예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니까 그러니까 제가 읽었어요. 어 송수방이 이제 세살 먹은 애가 됐으니까 이큰 난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왜냐하면은. 이제 세자가 왕세자로 책봉이 되는지 그러면 세자가 책봉이 되면은 생년 월 일이 같으면은 이제 옛날 사주팔자를 보고 이제 그런 습성이 있었으니까 사주팔자가 생년 월 일이 같으면은 아 이놈도 임금이 될일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반을 한다 이제 그런 입장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추측해서 따져 보는 거 그러니까 왕세자와 생년 월이 일 같고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면 이거는 삼들을 멸하는 습관이 있는 거 죽이는 거요. 그게 미리 이제 반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소문나면 큰일 나는 거야. 자기 아버지까지 다 죽게 되니까, 이걸 안 되겠다 싶어서 애를 잡아 태어났 애를 잡아 태어고 입으로 푹 뒤집어 씌워 놓고, 어, 세 살짜리 송수방을 맷돌을큰거 갖다 올려놓고 죽여버려요. 어, 그러니까 자기도모르게 죽은 거예요. 이제 죽으면서도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괜히 걸얘기해 가지고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야, 이 집은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귀신이 됐으니까 다시. 다시 한양을 찾아올라 와요. 하다가 남산골에 가 가지고 이왕이면은 양반 집에 태어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양반집을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은 태종의 사위가 되는 남희라고 하는 희이름이이 애자예요. 남씨인데 남희라고 하는 집에 아들로 태어나요. 이제 결국 태어난과정을 알잖아요. 그때까지는 옛날 송소방의 생각이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이 쭉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고 그 나서 송수박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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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돼서 다시 태어난 거요. 예 태어났는데 태어났으니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말을 하나 봐라, 내가 먼저 번는세살때 말했다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말안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제 작정으로 일곱 살까지 봉어리로 지내요. 말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그 집에서는 이제 그 이제 양반 집이죠. 그 하루는 일곱 살 먹었을 때 하루 이따 버리니까 그 아버지 어, 남희라고 하는 사람이 시해 양반들이 모이면 이제 왜그 정자 같은데 모이고, 모여서 왜 실을 써가지고 대구도 쓰고 실 얻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걸 주로 많이 하는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놀이 방법이지 어, 그게 시구를 써 하나 한 구를 써놓고 왜왜 건강에도 나오잖아요 어, 뭐 약인 어, 요괴지 하면은 무슨 거기 대구 나온다든지 어, 그런. 이제 사국에 나오면 대구가 나와야 되는데 한구를 써놓고 대구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게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방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그 생각하려고 여우제가 돌아다니면 산바로 돌아다니는 거야. 식구가 생각이 나야 되니까 그러고 났는데 아 송수방이 가만히 보니까 그걸 모쓰고 아버지가 모쓰고 있는 거예요. 그말안 해서 작정해서 일곱 살까지 벙어리로 지냈었는데 아니 송수방이 가만히 있, 있, 있질 않고 쫓아가서 목하고 붓을 달고 총이 다시 준비돼 있으니까 거기다 시에 대꾸를 쫙 써놔요. 써놓고 들어갔으니까 이제 딴적 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남 희라고 하는 이 송소망 아버지가 밖에 나다 들어와 보니까 누가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 부인들 그냥 막대기니까 건강을 했을 테니까 부인을 불러부르 와요. 여보 당신 저거 써안 아, 내가 방, 방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 근데 이 도대체 누가 썼냐고 찾, 찾다 보니까 이제 일곱 살모 놈이 그래요. 아버지 제가 썼어요. 아니 일곱 살 먹은 애가 시 대구를 한 모델 시 대구를 썼다는 건 말이 안되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사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옛날에 태어나서 세살 먹어서 입춘대에 거냥 <laughs> <laughs> 읽었다가 매돌에 예? 눌려 죽은 얘기하며 지금까지 일곱 살더 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던 얘기하며 쭉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정을 받는 거 이제 아버지한테. 그러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무예도 익히고 그래가지고 어, 이게 이게 누구냐면요. <laughs> 남이 장군이에요. 어, 남이 장군이 그래서 열일곱 살에 무과의 장원 급제를 해요. 그게 그러니까 제 그니까 일찍 한쪽에서는 남이 장군에 대한 역사가 그 전생담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뭐 지내섰다 뭐 거미 서었다뭐 귀신이었었다 뭐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전설로 어, 전해 내놓는 어, 얘기예요. 맞하면 스물일곱 살에 이씨의 난이라든지 여진족을 정벌하고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어, 결국은 어, 2 7 살에 병조판서가 돼요. 그 병조판서가 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조광조의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시를 쓰잖아요. 왜 예, 시를 써서 그 유명한 시가 있어요. 남하 이십 이제 미평구 그러는데 산하 이십 살이 돼서 나라를 어, 평안하게 하지 못하면은 산하의 대장부 아니다. 근데 요거를 그 한쪽에서 반대파들이 옛날 당파싸움이 이전시 당파가 어, 심했으니까, 이게 미평국을 미득국, 얻을 득자로 어, 득자로 이걸 모함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렸썼다그 결국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모반을 일으켰던 거다. 그래가지고 스물여덟 살에 나비장군이 주사를 당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은 여러 생을 걸쳐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 사람이 죽었다래서 죽을 모르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가지고 완전 히 죽은 게 아니라 이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몸뚱이가 하나의 물질로 보는데 아까 사람의 몸은 물질이고 거기에 마음이 오오는 그러면은 그냥 몸과 마음이 합쳐져 서 사람을 이뤘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러니까 몸뚱이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쇠도 녹이 나서 없어지잖아요. 그냥 분리가 돼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이 영혼이 영혼이 예 아까 처음에 이제 설득 비치긴 했습니다만은. 교통사고 나서 자기가 교통사고 난 과정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수술하는 것도 보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러면은 연결해서 쭉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오늘 주제가 삶과 죽음이면은 삶과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 지금 좀 미리 얘기 섞어서 얘기를 할게요. 어, 질문에 이제 들어간 걸 보면은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더 질문으로 올라온 걸 보면은 불교에서는 생사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간주하고 생사에서 벗어난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사 벗어나면은 유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질문 그 내용을 쭉 읽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사에서 벗어나면은 내생이 없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생에 태어나더라도 절대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질문으로 또 올라온 내용입니다. 생사를 얘기하죠. 그럼 삶과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생사를 벗어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는 미망에서 벗어난다, 어, 탐욕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불교에서 우선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처님께서 이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십사 어, 무기라는 얘기가 나와요. 십4 가지 무기. 그 십사 무기가 뭐냐면은. 세계 끝이 있느냐, 없느냐. 어, 또, 열애는, 부처님은 다시 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 어, 몸과 마음은, 그냥 몸과 어, 영혼은 이게 같은 거냐, 틀린 거냐. 이런 형이 사학적인 얘기들을, 14가지를 이렇게 쭉 치러내가지고 이교도들이 질문을 해요. 근데 부처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어, 환생을 하느냐. 어, 내색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안 하는 이유로 어,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독화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독화살을 맞았다 지금 그럼 독화살을 맞았으면은 독화살을 맞은 화살을 얼른 빼내고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못하면 그냥 독에 몸이 온몸에 퍼지게 되면은 죽게 되는 입장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얼른 뽑아내 화살을 뽑아내지 않고 치료를 하지 않고 이게 도대체 누가 쐈느냐 거리가 얼마 내는데 쐈느냐 100미터냐 200미터 전망에 쐈느냐 앉아 쐈느냐 서서 쐈느냐 어? 엎드려 쐈느냐 또는 화살의 재료는 뭐냐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따지다 보면 은 결국은 독이 몸에 퍼져 죽게 된다 그러니까 우린 인간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러면은 그걸부터 생각 해야지. 그냥 뭐 무지개 잡듯이 아지랑이 잡으려고 하는 듯이 필요 없는 이론을 자꾸 내세워가지고 그런 걸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부처님께서는. 그데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불교의 장점이 뭐냐면은 각 고는 나라마다 우리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쉽게 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불교 불자들이 최고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선 우리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계율이라는 얘기로 이제 표현이 돼요. 그럼 보세요 한번. 다른 데에서는 다른 종교를 들뭐 여기서 이유를 어, 다른 어, 종교의 계율을 들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다른 종교에서는 믿음을 어, 중시하지만은 불교에서는 불자들이, 스님들이 중심을 하는 다섯 가지 계율 중에서 5개 그러면 거기에 불교 믿으란 얘기 안 나와요. 살색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덕시하지 말아라. 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어, 도덕적인 문제들을 우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평안히 잘살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불교다.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고 경전에 있는 것을 유추시켜서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진리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이 이제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예,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삼법인이에요.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화, 열반적정 그러면은 근데 시간적인 공, 시간적인 관점에서 볼때 시간적인 관점 거기서 볼 때는 재행무상이에요. 항상하는 것은 없다. 어, 그것 또한 가지는 공간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재법무화 그래요. 나라고 하는 하나의 개천이 있을 수 없다. 그게 뭐냐면은 우선 쉽게 물을 하나 놓고 보자. 그럼 물은 물에는 하나의 그 어, 구성체가 있는 게아 아니, 아니고, 어, 수둘과 소산소 하나라고 하는 원자가 합쳐져 가지고 물이 된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그게 에, 조건에 따라서 없어질 수 있고,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 컵을 하나 갖다 놓고, 컵 안에 예를 들어서 얼음을 넣어놓고, 컵을 봉해놓고 보면은요. 온도차를 나게 하면은 컵 밖에 물방울이 쫙 맺혀져요. 그러면 공기 안에, 이 공기 안에 수도 있고, 산소도 있는 거예요. 이 인연을 몇개 만들어주면 물이 생기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몸과 마음이 분리되면 그걸 분리됐을 때 그걸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러고 마음이라고 하고 얘기를 해요 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럼 혼이 인연을 마지막에 송수망의 관계에서 봤을 때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후적으로 없앨 수 없는 업이 뭐냐 먹는 것과 성욕이라고 그래요 성욕은 이 종족을 보존시켜주기 위한 그 본능이니까 성욕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거기에 좌고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난에 지이 들어가면은 성욕이 일단 몸안 성욕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난는 어 이게 이제 몸으로 하는 성욕은 이제 끊네 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럼 난이 계속 유지되는 건 뭐냐? 그 중생들은 이제 분단생사 그래요. 그러니까 태에 들어서 어머니 몸을 받아서 태어나지만은. 어 이제 변역 생사라는 게 있어요. 불보살은 변역 생사. 생각으로 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예요. 아까 송수방도 보세요. 그죠? 그러면은 이 법문을 들었으니까 아, 내가 다시 태어나겠다. 그럼 어디 가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작정하고 가잖아요. 그 어머니가 될 사람을 보니까 덕이 많다 그러고 부자 집이니까 여기 태어나고 싶다 그랬으니 가서 태어난 거예요. 그건왜 그랬냐? 무상계에 대한 법문을 들었으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평민에 있다 보니까 또 제약이 많이 오는구나. 그 양반 집에 가서 태어나겠다 생각하고 서울에 와서 이제 한행에 와가지고 어 양반 사는 초원에 들어가지고 가어 이제 태종에사유되는 집에 이제 가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태어났으면 태어나는데 그걸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게 이제 또 경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아사달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부정 당시에. 이 선정을 많이 베풀고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럼 당 의당이 천상의 세계 가든지 극락하든지 가야 되는데 이제 죽기 전에 인종 가까워져 가지고 침상에 조 누워 있는데 옛날 그 영화 같은데 보면 그러잖아요. 크단 부채 같은 거큰 부채 같은 거를 양쪽에 서선 이렇게 팔랑팔랑 움직이면은 이제 공중에서 이저 선풍기 돌아가듯이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원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녀들이 바람을 일으키 위해서 이걸 부채를 이렇게 크게 팔랑팔랑 하다가 이게 졸아 가지고 하녀가 졸았어요. 졸아 가지고 부채를 떨어뜨렸어요. 그 그러니까 부채가 떨어지는 부채가 이 아사달 왕의 얼굴에 와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를 내고 욕을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죽기 전에 숨이 떨어져 가는 그 순간 화를 내고 욕한 덕분에 예?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죽기 전에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수님을 수행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을 때 보자. 그러니까 수행을 얼마나 잘해도 죽을 때 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참선하고 경전 공부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는 한 생각, 마지막 한 생각이 어떨 거냐? 그 생각을 잘하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윤회가 이제 선택하고 윤회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아주 높게 올라간 이제 불보살은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다시 인간 세계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그럼 부인 여기 이 송수방 이 있고 부인 입장 이 있지만은 그럼 부인된 입장에서 부인의 역할을 아내된 역할을 충분히 못했으면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업풍에 의해서 다시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그 사람이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얘기들이 쭉 전해 내려와요. 그냥 우리들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환생하고 윤회하고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순간을 위해서 다음 생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마지막 생각을 잘가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예를 들어 보세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지금은 따지진 않지만은 옛날에 왼손잡이 왼손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은 부모한테 야단 맞고 오른손을 자꾸 쓰려고 애를 써봐요. 근데 무의식 중에 자기들 물에 왼손을 쓰게 돼요. 그럼 우리 업이라는 게 그래요. 선약을 맨날 쌓는 사람도 까딱 잘못하면 악행을 쌓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예인 손잡이가 오른손으로 하다가 자기 습관대로 돌아가듯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선한 생각, 제대로 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돼. 요 그러니까 제대로 살려면은 아까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또는 복을 받고 사는 길은 어떤 것인가? 가장 쉬운 얘기로 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한 동자승을 데리고 살아요 근데 보니까 동자승이 스님이 뭐 보는 눈이 있으니까 한 10여일 후에 보름 안에 얘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서 밖에서 죽는 건 얘기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얘한테 얘기를 해요 너한 열흘 동안 집에 갔다 오면 어떻게 되냐? 아우 좋다고, 그냥 좋아서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럼 좋다. 이제 그 스님 생각은 이왕이면 죽을 몸인 같으니까 부모 쓰라에 가서 부모 밑에 가서 죽는 게 좋다 생각하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열흘 됐는데 돌아왔는데 완전히 모습이 바뀌어 좋은 거예요. 어 이게 이상하잖아요. 죽을 모습이었었는데 죽은 그림 죽을 그림자가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어 컸다 왔어요 아니 이놈말 자세히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절서 내려가는 길에 산 밑에를 내려가는 소나기가 와지고 그 물이 비가 소나기가 오니까 물이 내깔 물이 막 불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너가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중간인데 물이 빠질 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잔디 떼 짱그래 잔디 떼짱 하나 떠 내려오는데 개미가 박을 수천 마리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끝에 길을 잡고, 간신히 그 떼장을 개미 수천마리의 떼장을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간신히 구해냈다는 거예요. 떼장을 드러내 가지고 위에 놓으니까 개미가 발을 받아들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됐다 알았다. 그니까 러 내가 죽을 건데 수천 마리의 개미를 살려준 공덕으로 내가 살게 됐구나.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부처님의. 예, 그러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윤회하는 윤나 윤회한, 한다는 걸생각해 현실적, 현실 부처를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그럼 고통이란 관의 실질가 존재하는 거냐? 달마 예, 스님이 그해가 스님이 찾아와서 컴퓨터 그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스님 괴롭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마음을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달마 대사가 그럼 좋다. 괴로운 생각을 여기다 내놔 봐라.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앞만 찾아 찰 수가 없대. 뭐몇 달을 찾아대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운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괴로움을 우리는 마음으로 지어내가지고 괴롭다 생각하고 거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공적통그해요 예를 들어 회사 쫓겨났다. 그럼 쫓겨났음을 해서 더 실력을 늘리고 배양하고 또 사업을 한다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을 거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시간을 끊어가지고 보거든요. 연결되는 시간에서 일평생을 봐야 되는데 한 젊었을 때 젊은 여자한테 그러면 어 여자하고 좋아하고 쫓서 사랑하고 쫓아다니다 여자한테 퇴짜를 맞았어요 그럼 그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인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느냐? 그 고통을 불교에서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은 좋게 연결을 시키느냐, 좋게 하나의 바꿔 생을 바꾸는 계기로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불교와 다른 종교와 틀린 점이 뭐냐 그럼 기독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럼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지키지 않는 일을 해서 원죄를 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이 여러분 기억에 있는지 또는 그럼 아담과 이브가 여러분 조상이 되는 건지 그럼 나도 모르는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원죄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죄를 갚아야 된다. 그 갚으려면은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메신저가 된 예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해 놓고 보는 거고 불교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같이 부처가 되어 있다 이미. 그러니까 부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중생론을 하느냐? 그 그러니까 중생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부처 같은 삶을 살아라. 그럼 부처 같은 삶을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길이냐? 다른 사람을 부처로 보고 모셔라. 네 목숨이 중요하고 네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중하게 여겨라. 그러면은 너도 똑같은 부처의 대접을 받겠다.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불교는 긍정적인 면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럼 이 세상이 극락이다 보고 좋게 보고 살아라. 그럼 멀쩡한 세상을 가지고 이세상을 지옥이다 생각하면 지옥 가서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마지막 부처님께서 하신 유교경. 유경이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웃는 사람은 맨날 웃는 일이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만 있고 짜증내는 사람은 짜증 날 일만 있다. 마지막에 유경이 분명히 이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거를 오늘 코로나 특별 법문으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로 해서 세상이 전망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잘 되는 잘 돼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 습관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쉽게 불교 방송에서 얘기해요 시간마다 얘기를 하더라고 밥을 밥을 먹을 때는 국을 한꺼번에 숟갈 다이사람한 넣어서 먹지 말고 떠서 같이 먹자 사람간의 거리를 지키고 또 말할 때는 기침 날 때는 그걸 가리고 하자 이게 기본적으로 그걸 못해 왔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 사태로 해서 한쪽에서 의사들이 하고 여러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감기 환자가 줄어들 없대 지금 감기 환자가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 관련 철저히 하고 나갔다면 손 씻고 어? 양치질 하고 이런 게 평상시 해왔으면 괜찮지않느냐 그러니까 생활에 이게 익숙해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지 그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또 어들 점들이 있는 거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잘못했다, 꼭 지옥이 왔다 어, 이걸 예? 잘못된 세상을 보지 말고 슬기롭게 이은할 수 있는. 에, 그런 어, 방법을 우리 불자들은 전부 한번 이견내 보자.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제를 상과 죽음으로 하고 그럼 코로나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런 얘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 담긴 에, 발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합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문. 감내 공덕수 내리시어 온 땅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번뇌 열병에서 구제하시는 부처님 중생의 병에 따라 낱낱이 자비를 베푸시는 약사 유리광 부처님이시여 오늘 이 땅위의 코로나19의 사태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가피를 내리시어 속히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병고 없이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있사오나 느닷없이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한 오늘의 현시 매양 뜻과 같이안사우니 괴로움을 어찌다 감내하겠습니까.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주시려는 크나큰 원으로 성부를 하셨습니다. 진정 저희들의 영원한 의처이며 저희들의 고통을 구제해 주실 부처님이시여 이땅 모든 이들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베푸시고 코로나 1 9의 병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건강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제나 부처님이 크나큰 원력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늘 병없이 건강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불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의 원력의 힘으로 일심으로 발원하옵나이다.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지금까지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발음물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오늘 법회한 인연으로 모든 분들께서 건강 어, 보살펴 주시고 코로나 극복하는 어, 당당한 자랑스러운 불자가 되실 것을 어, 간절히 발언드리면서 오늘 법문역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